5시 30분경 11살의 브리노 부이에와 저희 아들이죠. 동갑 친구 페르디나 레이가 죽은 아들로 아스피랑 비난 공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몽둥이로 무장한 페르디나 레이가 브리노 부이에의 얼굴을 가격했다. 전들 이렇게 말하죠. 아무튼데 사람은 차륵 같은 거라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. 늘 이리저리 주물러가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. 아니, 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. 설령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그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.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? 저 혹시 실력 있는 치과 의사가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. 치료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. 제발 방지를 하는 거죠. 그럼 아이들을 직접 만나게 해볼까요? 바로 그겁니다. 그럼 어른들이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?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수컷들끼리 한번 만나게 놔두시죠. 브리노는 네. 왜 페르디나한테 고자질쟁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이 질문은 취소할게요. 근데요,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혼내한다면 우리는 우리 식으로 혼낼 거예요. 당연하죠. 뭐가 당연하다는 거야, 여보? 부모가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. 당연한 거지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. 부모들 자유만은 아니지. 아니, 그럼 어떡할까요? 미안한 진짜. 너무 힘들어. 힘들어. 진짜 페르디나 이거 뭐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. 그렇게 힘드신데 아이를 왜 낳았을까? 어쩌면 페르디나도 그런 무관심함을 느끼면서 지냈겠군요. 무관심이요? 무슨 무관심이요? 방금 말씀하신 것 저 여자 저럴 거라고 당신한테 얘기했잖아.